네, 지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설치를 다 끝냈고요. 그 6090이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제가 엑셀 파일을 세 장을 그 이미지하고 같이 있는 것들은 출력을 금방 실행을 했어요. 속도 한번 그리고 색감 한번 보세요. 지금 나오는 소리 들리시죠? 속도하고 예.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이게 이제 속도예요. 보실래요? 이게 지금 엑셀 파일이고요. 그림도 좀 들어가 있죠. 이미지도 좀 들어가 있고, 그렇죠? 컬러도 좀 들어가 있고, 훌륭하죠? 이 정도면. 네, 지금 다시 또 제가 총세 장을 걸었거든요. 실제로 세 장을 출력했을 때 모습들이에요. 보시면 네, 속도 빠르고 색감 좋죠. 예, 네. 충분히 이거 사무실에서 한뭐 3명, 1명, 2명, 3명 정도 쓰기는 좋아요. 이게 네트워크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칼라만 쓴다고 하면 뭐좀더 인원이 사용해도 되겠죠. 하지만 5명 이상이 이걸 사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장을 뽑아드렸는데 속도 또한 되게 빠르죠. 인쇄 품질도 꽤 좋죠. 그래서 이게 앱슨에서 G6090으로 비즈니스 모델로 나온 모델이에요. 그래서 일반 용지는 제가 HP 용지를 썼거든요. HP 용지가 잉크젯에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온 모습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한테 6090으로 사진 어떻게 출력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진이거든요. 원본 데이터. 이걸 가지고 제가 실제 6090이 어떻게 출력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G6090, 지금 제가 지금 설치했던 모델이잖아요. 이걸 해서 네, 지금 사진이 한장 나왔어요. 속도도 괜찮고, 어떠세요? 좋죠. 이제는 이 비즈니스 모델도 이렇게 사진을 출력할 수가 있으세요. G6090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캐논 거 사진 용지를 뽑은 거거든요. 4 곱하기 6이고 저렴해요. 210g. 100장짜리가 7,000원뿐이 안될 거예요. 실제 사진은 요 뒤에 있는 트레이즈에서 보통 출력을 하거든요. 앞에도 요 하단에도 아시다시피 하단에도 종이를 넣을 수 있죠. 이건 주로 A4는 복사지를 넣으시고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특수 사이즈들 뭐4 곱하기 7이나 5 곱하기 7 사진 출력할 때 보통 뒤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뒤로 넣을 때 항상 여기 플라스틱 캡 있죠. 이게 바깥으로 젖혀져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인식이 돼요.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 꼭 요게 종이하고 접점이 이루어질 수 있게 꼭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요. 실제 출력 나오는 걸 제가 지금 세 장을 걸었거든요. 한번 더 보시겠어요? 잘 나오죠. 그래서 이 6090이 요즘은 정품 그 무한 프린터가 문서만 잘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시다시피 잉크젯 사진 용지 쪽도 잘 출력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 사진 용지 그리고 이렇게 출력도 나와서 아주 좋고요. 그리고 잉크 가격이 얼마 안 하잖아요. 70ml짜리가 한 개당 한 칼라당 뭐만 원? 잉크도 엄청 많이 쓸수 있죠. 아까 엑셀 파일 보여드린 거 있죠? 이 출력도 깔끔하게 잘 나오죠. 저는 HP 용지를 사용해요. 80g짜리. 정말로 잉크젯에서는 좋은 용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G6090이라는 모델로 사진 용지 뽑아보고 있는데 꽤잘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또한 팁은 사진을 뽑으실 때이 설정에서 꼭 광태, 그리고 4 곱하기 6, 이런 거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더 사진이 당연히 잘 나오겠죠. 어떠죠? 괜찮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설치해서 영상 잠깐 보여드렸고, 지금 출력 영상 잠깐 보여드렸고, 사진까지도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G6090이라는 모델, 사진까지 잘 출력해서 보여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서 역시도 깔끔하게 잘 나오죠? 네. 이렇게까지 오늘 G6090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